안녕하세요. 요차어때의 정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차량 한 대를 소개시켜 주려고 합니다. 정말 스포츠 세단 하면은 저희 현기차 중에서 두 개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팅어랑 그다음에 이 앞에 있는 제네시스의 G70. 그 두 대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G70이 좋습니다. 디자인적으로도 정말 이쁘고 세련된 느낌을 갖고 있어서 요 차량 한번 오늘 제가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고른 차량은요 2018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23,000km밖에 달리지 않은 단순교체 살짝 있는 무사고 차량의 2.0 터보 AWD 차량입니다. 예, 2.0 터보도 매력적인데 거기에 또 AWD까지 붙었어요. 예, 올윌 드라이브 차량입니다. 4륜 구동이고요. 정말 출력에서는 꿀리지 않는 그런 차량이라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또 연비까지 좋은 차량이에요. 이게 만약에 G70 하면 또 3.0, 3.3인가요? 예, 터보 스포츠 뭐 패키지 차량이 있습니다. 거기는 정말로 뭐 엄청 큰 엔진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또 터보까지 들어가 있어서 정말 큰 출력. 그다음에 이 G70이 가져야 되는 그 스포티한 느낌을 다 느낄 수 있지만 그래도 데일리카로 사용하면서 좀 더 세련된 차와 그다음에 데일리카 연비까지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이 앞에 있는 2.0 터보 차량을 한번 소개시켜 주려고 해요. 에어덕트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에어덕트 작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애매모호한데 예, 제 생각에 그냥 디자인 면으로 예, 박아놓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사이드 리피터도 들어갔고요. 거기에 또 이 크롬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이 차량에도 확실히 프리미엄 브랜드라 그런지 조금 고급스러움을 많이 넣습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오시면은 일단 먼저 세단, 스포츠형 세단인데 잘 빠졌어요. 예, A필러부터 C필러까지도 상당히 좀 날렵한 느낌을 많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엉덩이도 좀 나왔어요. 어깨도 상당히 뽕이 많이 들어가서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 개인적으로 이 리어램프가 마음에 듭니다. L자 이 리어램프가 상당히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뒤로 오시면은 여기에 2.0 터보라고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다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트렁크도 열었을 때 전체적으로 트렁크 공간이 그렇게 막 크진 않습니다. 크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간은 잘 활용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추가 수납 공간도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트윈티 머플러가 달려 있어요. 아쉽게도 듀얼 머플러는 아니네요. 좀 듀얼 머플러가 들어가 있으면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을 많이 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이거는 예. 그래도 스포티한 느낌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보시면은 일단 먼저 외관 쪽에서는 제가 흠잡을 데가 없어요. 정말 신차급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거기에 문코, 기스 뭐 그런 거 하나도 없고요. 정말 광까지 아직 살아있는 정말 따끈따끈한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외관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봤고요. 바로 실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이렇게 실내 들어와서 엔진 한번 걸었는데요. 일단 먼저 확실히 안에가 더 고급스럽다는 게 더 느껴져요.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는 정말 세련되고 깔끔한 그런 디자인, 좀 스포츠성이 많이 느껴지면은 안에서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느껴집니다. 확실히 제네시스라는 그 프리미엄 브랜드가 여기서 실내에서 좀 많이 느껴지지 않나 싶어요. ECM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SOS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예, 블루링크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블랙박스 같은 경우 앞에 뒤에 2채널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은 예, 풀띵 디스플레이가 딱 들어가 있어요. 좀 여기서도 솔직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요즘에는 플로팅 디스플레이 확실히 주행하면서 보는 이 시각적인 느낌에서는 이렇게 떠 있는 게 좀 더 이 안에 있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느낌에서는 예.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터치로 다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체 메뉴 들어가시면은 뭐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로 보시면 이제 이 내비게이션 이제 퀵 버튼이라고 하죠. 예, 퀵 버튼도 들어가 있고 거기에 별 버튼 예, 뭐 좋아하시는 거 좀 많이 사용하시는 거 있으면 저장해 놓으신 다음에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로 내려오시면은 이제 듀얼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열선 시트 핸들 열선 거기에 열선 시트 운전석 조수석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통풍 시트까지 예, 3단으로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상당히 깔끔해요. 좀 뭔가 조이스틱 느낌도 나고요. 예. 그래서 좀 세련된 느낌 많이 들고요. 여기에 이제 수납 공간 있고 USB 꽂는 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식 기어노브가 들어갔습니다. 조금 보기 드문 전자식 기어노브예요. 예, P가 여기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R 간단하게 R, N, D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 넣어줬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편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로 오시면은 이제 파킹 어시스 버튼, 오토 홀드 버튼, 그 다음에 카메라 뷰 버튼, 거기에 트랙션 컨트롤 버튼, 거기에 A, 오프 버튼까지 다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요 중간에 드라이빙 모드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아, 요걸 지금 제가 지금 스마트 이코, 컴포트, 스포츠, 커스텀까지도 다섯 개로 구분할 수 있도록 들어가 있어요. 커스텀 같은 경우는 이제 개개인 취향에 맞춰서 커스텀을 해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 스포츠 모드는 확실히 좀 더 배기음에서 좀 더 스포츠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고급스럽네요. 너무 좋아요.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앞자리 한번 살펴봤고요. 또 뒷자리도 좀 이슈가 많긴 한데 제가 한번 뒷자리 한번 앉아볼게요. 뒷자리는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 차량 같은 경우 뭐 스포츠 세단에 지금 후륜 구동으로 나왔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AWD 4륜 구동이 나와서 중간에 턱도 상당히 높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이 시트 포지션과 이 시트 감이 너무 좋아서 딱 앉았을 때 여기 무릎 공간이랑 그 발 부분만 조금 좁다라는 느낌이 들지 그것 빼고는 정말 앉아있을 때 장거리 주행할 때도 여행하실 때도 크게 문제 없이 앉아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로 정말 부드러운 느낌, 그 다음에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많이 느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뒷자리 공간도 지금 다 이제 열선 시트가 3단으로 들어가 있어요. 예, 3단으로 들어가 있어서 겨울에도 뒷자리 앉는 사람들한테도 좀 좋은 편의 기능까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확실히 이런 데도 보시면은 마감이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예, 좀 크롬을 박아 놔가지고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도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실내 공간 상당히 고급스럽고 그 다음에 매력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실내 공간 살펴봤고요. 바로 나가서 총평해 드릴게요. 예, 오늘 저와 함께 이 앞에 있는 제네시스의 G70 2.0 터보 AWD 차량 전체로 살펴봤는데요. 일단 먼저 이 차량 간단히 설명드리면 2018년식 모델에 주행거리 23,000km밖에 달리지 않은 단순교체 살짝 있는 무사고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매력적이에요. 솔직히 저는 지금 외관에서 보여지는 이 G70이 주는 이 고급스러움과 그 다음에 스포츠성이 정말 잘 어울려졌다고 생각 들고요. 거기서 또 실내에서 느껴지는 정말 이 고급스러운 옵션까지도 정말 빵빵하게 들어와서 정말 편의 기능까지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운전하는데 전혀 문제 없는 차량이 아닐까 싶고 거기에 또 스포츠성, 정말 운전하는 재미까지도 느낄 수 있는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뒷공간에 조금 아쉬운 면이 있지만 그래도 뒷공간을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는다면 이 차량 정말 눈독 들여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차량이고 정말 매력적인 차량이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저희는 좀 더 좋은 차량, 재밌는 차량으로 돌아올 계획이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차 어때 정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